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부터 이제 우리가 핵심 요약 강의죠. 그러니까 이론 강의를 축약을 해가지고 나올 만한 부분만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이고요. 교재 자체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죠? 대충 보니까 한 200페이지 정도 돼 보이네. 그죠? 실제로 이 요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해하신다면 합격하신들의 충분히 남거든요. 80점 이상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는 좀 다방면으로 좀 하시는 거고, 공부,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다양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범위를 좁혀서 나올 만한 부분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끝났다면, 이 핵심 요약 강의도 필수적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죠. 자, 240페이지죠. 권리의 변동에서 권리의 변동에서 1번 권리의 발생이 나오죠. 일단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때 갑은 요 A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맨 처음으로 갖게 되는데, 요걸 우리가 절대적 발생 또는 원시 취득이라고 하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을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때 을은 갑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승계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승계취득이 상대적 발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죠. 자, 보시면, 을이 갑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승계취득인데, 특징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의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죠. 이런 거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만약에 갑이 자신의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주었다면, 요 병은 갑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뭐죠? 승계취득이긴 한데, 특징은 병이 전세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이 소멸되지 않죠. 이런 거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 이전적 승계가 다시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요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 거죠. 자, 매매처럼 을이 갑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게 되는 경우의 특징은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특정된 A라는 건물의 소유권만 넘겨받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특정 승계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갑이 가지고 있는 A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갑의 모든 권리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오게 되는데, 이런 상속과 같은 것을 우리가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권리의 변경에서 1, 주체의 변경이 나옵니다. 주체의 변경이란 이전적 승계와 같은 거다. 자, 보시면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갑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았으니까 승계취득이고, 을이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갑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니까 이게 뭐죠? 이전적 승계인데, 특징은 요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체 변경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전적 승계와 같은 것이죠. 2번, 내용의 변경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죠. 그러니까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게 되는 경우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하고요.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권리자로서 할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질적 변경에 대해서 그냥 권리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적 변경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갑이 A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는 말은 갑은 이 A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갑이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갑이 여전히 소유권자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더 이상 갑은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그대로 소유권인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수익할 수 없다,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힘, 파워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권리도 그대로고 할수 있는 일의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주택 임차권자가 임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이게 먼저 작용의 변경이고요.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되는 바람에 후순위 저당권 순위가 승진하게 되면 똑같은 저당권이긴 한데 선순위 저당권, 다시 말하면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권리의 소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경우 우리가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 이에 반해서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이전적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 입장의 소유권이 소멸되게 되니까 이 갑의 입장에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상대적 소멸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핵심 강의 노트가 나오죠. 자, 보세요. 주체 변경,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다. 질적 변경,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거다. 양적 변경,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지만 그대로지만 할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는 거다. 작용의 변경이란 권리 자체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권리 변동의 원인에서 법률 요건, 법률 사실이 나오죠. 자, 이런 관계입니다. 개별적인 사실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요. 이런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 요건이란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인 거죠. 우측에 제가 법률 사실에 분류해서 법률 사실을 분류표로 만들어 놨는 거죠. 일단 법률 사실이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나뉩니다. 이제 표 보시면, 자, 사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냐면 시간의 경과가 있고 사람의 생사가 있는 거죠. 그다음 용태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법률 사실을 우리가 용태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음 우리가 내부적 용태라고 하고 내부적 용태는 다시 관념적 용태와 의사의 용태로 나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내부적 용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의식인 거죠. 그 다음에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외부적 용태라고 하고요. 외부적 용태 우리가 흔히 뭐라 하냐면 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행위는 다시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뉩니다. 자, 위법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불법행위와 채무불행위죠. 여기서 우리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손해배상이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선 반드시 위법행위가 된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이거나 채무불이행위이지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 적법행위가 나오는데 이 적법행위는 다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는 아닙니다. 우리 교재에는 박스는 지금 의사표시되어 있죠? 그죠? 근데 자칫 그림 볼게요. 이것부터 좀 적어보자고요. 자, 적법행위는 법률행위와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로 나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죠? 의사표시죠.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죠? 준법률행위다. 조심할 것은, 이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고,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뭐인 거죠? 법률사실이라는 거좀 조심하셔야죠.
아무튼 법률의 개념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인 겁니다. 이에 반해서 준법률행위는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인 거죠. 근데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의사표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법률의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에 반해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따라서 준법률 자체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준법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죠. 자, 그러면 뭐가 준법률이냐? 자칫 그림을 볼게요. 자, 1.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입니다. 의사의 통지는 뭐가 있냐면 각종 체고와 거절인 거죠. 다시 말하면 각종 체고와 거절은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인 거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도 준법률행위인데 기억할 것은 두 가지.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와 승낙 연착의 통지죠. 다시 말하면 관념의 통지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 준법률행위고 뭐가 있느냐? 대리권 수여의 표시와 승낙 연착의 통지가 있죠.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용서가 있고 준법률행위. 그 다음에 요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를 우리가 뭐죠? 사실행위라고 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본격적인 뭐가 나옵니까? 법률행위가 나옵니다. 자, 의의는 이제 우리가 아시죠?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다. 2번, 법률행위 의사표시. 자,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가 되는 거죠? 취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죠? 준법률행위니까요. 그 다음 법률 요건 해가지고, 일단, 성립 요건이죠.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선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물 계약이라는 개념인 거죠. 자, 요물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 계약이라고 하니까 요물 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과 행위는 그 계약, 법률행위에 뭐가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시험적으로, 시험 문제 풀 때는 요물 계약하면 성립 요건, 성립 요건 하면 요물 계약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요물 계약에 뭐가 있느냐?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현상 광고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니까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성립 요건인 거고요. 보증금 계약도 요물 계약이니까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은 성립 요건이고요. 대물 변제도 요물 계약이니까 대물 변제 계약에서 재산권의 이전은 뭐죠? 성립 요건이고 현상 광고도 요물 계약이니까 지정된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성립 요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사 표시가 합치돼야 되고, 또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목적은 확정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제가 쭉 말씀드린 이것은 뭐죠? 일반적 효력요건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유효권과 관련돼가지고 머릿속에 꼭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면 유동적 무효죠. 자,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예외적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인 거죠. 그러면 유동적 무효는 유효로 뒤바뀔 수 있다는 말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그 요구하는 요건들은 유효하기 위한 요건,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는 것은 유동적 무효다. 따라서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뀌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또 무권대리행위는 무효, 본인 입장에서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무권대리행위도 유동적 무효고요.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도 뭐가 되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정지조건이요? 자,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조건을 우리가 정지조건이라고 하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고요. 정지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는 뭐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예요. 시기부 법률행위요? 자, 시기가 뭐예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걸 우리가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나중에 기한이 도래해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근데 학교 기본재산의 처분, 여기 좀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왔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취득가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해요. 자세히는 좀 시험법에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자,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학교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일단 처분행위는 무효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뀝니까? 유효로 바뀌니까 학교 기본재산의 처분도 유동적 무효고요. 이 학교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권청의 허가도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농지를 거래할 때 계약을 했다 이미 뭐예요? 유효한 것이고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그 계약이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유효요건도 아니고 유동적 무효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추가할 게 뭐죠? 아, 단속규정이죠. 단속규정이란 뒤에서 보겠습니다. 뒤에서 볼게요. 자, 이제 넘겨보시면 246페이지에 법률행위 종류가 나오죠. 자, 여기입니다.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 그러면 의사표시가 있기만 하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는 것도 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는 것도 법률행위입니다.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해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요거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한다면 이러한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인 거고요. 을이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의사 표시는 뭐냐면 승낙인 거죠. 따라서 계약이란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입니다. 그러면 단독행위는 승낙이 필요 없다는 거죠. 따라 단독행위란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죠?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행위의 계약을 구별하는 방법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계약,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것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단독행위. 승낙을 받아야 성립하는 범위는 계약이니까 다음 중 계약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다섯 개 중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것을 찾으시면 되고요.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승낙받을 필요가 없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 한 가지 꼭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증여는 왠지 꽁꼬로 주는 것이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데 아니다. 증여도 계약이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또 계약에다가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왜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이에 반해서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고요. 또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고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을 우리가 단독행위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뉘고 있는데 특히 조심할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특히 따로 기억할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공유 지분이나 합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의한다는 거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이죠. 임차권 이런 것들, 채권 이런 것들. 따로 기억할 것은 공유 지분이나 합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권에 의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거는 좀 따로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회 가지고 출연행위, 비출연행위가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해요. 유상행위, 대표적인 출연행위고요. 무상행위도 일반적으로 출연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게 되면 저의 재산은 감소하고 상대방의 재산은 증가될 테니까 증가 감소가 함께 일어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하고요. 출연행위 속인 일반적으로 매매와 같은 유상행위나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비출연행위는 뭐냐? 재산의 증가 감소가 함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대리권의 수요죠.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줬다면 저의 재산이 아직은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감소되는 것도 아니니까 증가와 감소가 없으니까 이건 뭐죠? 비출연인 거죠. 소유권의 포기,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저의 재산은 감소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안경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 이 안경을
쓰레기통에 넣었다는 이유로 누구의 재산이 증가되는 건 아니죠. 자, 출렁이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야 돼. 근데 소유권의 포기는 감소만 있지 증가는 없으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비출연행위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우측에 247페이지부터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 법률의 목적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